서울 근교 4대 명찰로 손꼽힌 진관사. 도심에서도 한국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진관사는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외국인도 자주 찾는 사찰인데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주지 개호 스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석구 기자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은평구 진관사.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 빼어난 자연경관, 사찰의 고즈넉함이 외국인의 발길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일 주지 개호 스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제 진관사를 하나의 이제 문화로서 사찰로 보기도 하지만은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적합한 사찰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화 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사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내국인은 물론 영어와 불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봉사단 목련회를 두고 있어 어느 나라 외국인이 오더라도 자신 있게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진관사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외국인만 1,700명이 넘게 참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셔서 차 한잔 드시면서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있는 생각들 놓으면서 정말 이런 사찰이 있는가?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정말 산속 같고 설악산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셔요. 진관사는 한국 전통의 맛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사음식연구소를 운영해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을 연구와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백악관 부주방장이었던 샘 카스가 개호 스님에게 직접 사찰 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아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진관사에 오시면은 진관사 특유의 사찰 음식은 산사 음식은 건강식이고 자연식이고 수행식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음식을 드셔도 절대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드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진관사 산사 음식은 정말 좋다. 몸으로 느끼셔요. 미 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등 유명 인사부터 일반인까지 한국 서울에 오면 꼭 들르고 싶은 사찰이 된 진관사.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전통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